아, 이거 또 혼자서 또 떠들었네. 자, 제가 마이크를 안 끼고 혼자서 떠들었어요.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자, 선물이 지금 반등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0분, 15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이후로 아까도 얘기했던 2353을 아직까지 돌파를 못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돌파하는 시간은 이제 나머지 한 10분, 15분밖에 없대니까 10분, 15분 안에 얘네들은 선물 매수는 무조건 얘를 뚫고 여기까지 와야 돼. 자, 일단 2353 돌파를 하고 2355까지는 무조건 10분에서 15분 안에 뚫고 올라와야 된다고. 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올라와서도 이제 또 때려맞고 밀릴 수 있는 구간이거든. 자, 지금 시간 이후로 10분에서 15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되는 거야. 자, 2352. 2353, 오케이. 자,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이 10분에서 15분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여기에서 판을 뒤집지 못하면 이제 선물 매도가 이제 또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오늘 선물 매수 세력이 살수 있는 구간은 지금 시간에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판을 뒤집어 엎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오늘 무조건 죽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장에 싸움이 벌어진 거야. 치열하게 벌어져서 나 이들이는 못 죽는다는 거야. 최소한 오전장은 어떻게 부비고서 죽어도 죽어야지. 오전장서부터 내리 죽어봐. 그럼 대책이 없거든. 그리고 거꾸로 얘기하면 선물 매도 친 놈도 오늘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아침장서부터 개파락으로 떨어지면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야. 그래서 서로 전략적으로 양보가 이루어질 수 있다니까 이 시장은. 왜? 주포는 양쪽 포지션을 다 갖고 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그래서 그게 속임수라는 거야. 자, 2353 왔다.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시간 10분 동안에 무조건 뚫고 올라가야 돼. 자, 2355 플러스. 자, 그러면 이제 뚫었으면 이제 마지막 이제 방법이 딱한 가지밖에 없지. 2362까지 무조건 밀고 올라가야 돼, 선물 매수는. 그래서 상대패를 완전하게 죽이는 작업이 들어가야 힘이, 아직까지는 매수세가 지금 중기는 종합주가가 상승장이기 때문에 나 쉽게 여기서는 못 죽는다는 거야. 오늘 무조건 콜옵션 그리고 선물 매수가 죽는 날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아침장에 주가를 뒤집어 엎은 거지. 미국 시장이 S&P가 꺾였는데 하락 추세로 마감이 됐는데도 앉아서 디커플링이 또한번 일어난 거야. 어제 미국 야간장을 본 사람들은 오늘 아침장에 하락장에다가 배팅을 했을 거라고. 왜? 미국 시장이 S&P가 하락을 했으니까. 물론 나스닥은 상승을 했지만 나스닥은 여기 코스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코스피에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봐야지. 그래서 하락장을 예측을 했는데 이게 판이 지금 반대로 뒤집어 엎어지고 있네. 오늘 무조건 하락장인데.
자, 지금 시간 잘 지켜보시고요. 이제 2355가 왔어요. 2355. 제가 얘기했던 것대로 2355 왔죠. 자,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어떡할 건데, 여기서. 지금 시간 이후로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선물 매도는 2355에서 판을 뒤집어 엎지 않는 한 얘는 무조건 2362까지 가겠다는 거야. 자, 그런 전략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선물 매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선물 매도는 여기서 무조건 판을 뒤집어 까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판을 다시 하락장으로 추세를 바꾸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거야. 자, 이것으로 아침장 시황 2부 마감을 떨어뜨리고요. 지금서부터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1부, 2부 예측 다 해드렸고요.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의 흐름을 잘 지켜보시고, 여기서 또 한번 판이 바뀌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선물 매도를 때리거나 아니면은 옵션 뭐 매수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성급히 쫓아붙지 마시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조금 덜 먹어도 확인하고 들어가라.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5팅 먹고 뭐 10팅 먹을 거 4팅 먹고 안전하게 확인하고 들어가라는 거지. 추세가 완전하게 꺾이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도 돈 버는 거 늦지 않아. 지금 이 구간에 예를 들어가도 매도로 때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뚫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한 틱, 두 틱만 잡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뚫고 올라가면 손절이잖아. 그러니까 확인하고, 아직도 하락 추세로, 만약에 이게 오늘 내가 얘기한 것대로 23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면, 자, 종합주가에서 지금 이 정도 포지션이면 선물 옵션에서는 지금 변동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먹을 게 얼마든지 많아요.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 확인하고 들어가도. 빨리빨리 움직이는 사람들은 손절가를 잡고 따닥따닥따닥 들어가서, 여기에서 올때 내가 아침장에 2355 얘기할 때, 아, 요 구간 쉽게 돌파 못한다. 돌파를 해도 한꺼번에 돌파 못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보고 선물 매도를 딱 때려버리는 거야. 아니면은 풋옵션 매수를 딱 당겨버리든가. 주가 빠지잖아. 빠지면 여기서 단타 치는 사람은 먹고 빠질 것이냐? 먹고 빠지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한번 손절가 잡고 매도로 때릴 것이냐? 이런 전략을 짜고 들어가야지.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작전도 안 짜고 앉아가지고 무대포로 들어가고 생각 없이 전투하면 그냥 뒤지는 거지. 자,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어요. 자, 제가 얘기한 것대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자, 흘러가게 돼서, 자, 그러면 선물, 지금 매수 세력은 지금 이제 마지막 기로에 지금 놓여 있는 거야. 자, 여기가 이제 깨지면 안 된다는 거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조건 와야 돼. 와도 2350을 쉽게 돌파를 못할 거야, 지금서부터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주가가 밀리든가 아니면 뚫고 올라가든가. 그 모습이 앞으로 10분 내로 와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전장에 상승 추세, 그러니까 어제 이야기했듯이 오늘은 거의 뭐 7, 80%가 하락 추세다.
발악장인데 다시 결론을 내주면 발악장인데 아침장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 선물 매도 때린 애들 얘네들이 또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왜? 2326인데 여기에서 2314까지 빠져봐야 별로 먹을 게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한번 양보를 해주고 그리고 또너또 올라오면 여기서 판을 뒤집어 엎자. 뭐 이런 전략이 선물 매도를 때리는 애들은 그런 전략을 짜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거 하고 얘네들하고 싸움이라고 보면 돼. 서로 치고받고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가 어떻게 상대방 패를 죽일 것이냐 이런 전략이 나오는 구간이다 이 얘기야. 그래서 얘는 지금 시간에 무조건 뚫고 올라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앞서 아까제 이야기했듯이 선물 매도 단타 치는 사람들은 중기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아닌 다음엔 요 구간에 선물 매도 딱 때리고 풋옵션 매수 딱 때리고 이 구간에 바로 수익 실현하고 그리고 기다려. 이렇게 올라오잖아. 올라오면 확인하고 다시 매도로 때릴 것이냐. 뭐 이런 전략을 짜야지 앉아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워서 이기든가 말든가 할거 아니야? 뭐 알아야지 투자를 하는 거지. 자, 요것으로 오전 시황 2부 마무리할 것이고요. 장 추이를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